새언약 계시록 책 한 권의 전달 과정. 계시록의 예언과 성취된 실상 전달 과정. 하나님과 예수님은 계시록 1장 9절로 20절에 새 요한을 택하시고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회개하라는 편지를 보내게 하셨다. 계시록 전장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을 다 보았고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책을 받아먹은 새 요한을 교회들에게 보내어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. 이는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같다.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손에 있던 봉안책은 예수님에게 전해졌고 예수님은 이 책의 일곱 인을 다 떼어 이루신 후 그 열린 책을 천사에게 주어 지시하셨고 천사는 이 책을 계시록 10장에서 새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하셨다. 새 요한은 약속대로 이 책의 말씀과 자기가 본 것, 곧 계시록에 성취된 실상을 종들에게 증거하였다. 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자 새 요한을 교회들에게 보내어 그가 보고 들은 것, 곧 책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. 현재 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세운 열두 지파장들과 함께 새 언약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영상 강의로 온 세계 각국의 목자들과 종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다.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같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. 이것이 새 언약 이행이다. 이 책 계시록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께서는 6천년의 죄악 세상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인 14만 4천과 흰무리를 모아 새하늘 새 땅 곧 새나라 새민족을 창조하여 새 시대를 여신다. 그리고 이곳에 영계의 천국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임하시어 죄와 사망이 없는 천국 곧 영생의 세계가 이루어진다. 이를 믿는 자가 이 복을 받게 된다. 아멘.